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플랫폼 에이전트 차민아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니까 기다리다가 더 떨려서 저희 어제 정리하면서 저희 작은 아이한테 고기 사 먹이고 잘 만들었고요. 저보다 며칠 전부터 우리 작은 아이를 섭외한 저희 평생 파트너 이수 사장님이 계속 엄마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어제 고기 사먹어서 반대를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렇게 지나가리라. 시간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을 좋아하는데 오늘 어제 밤부터 조금 이렇게 시원해졌다. 그리고 겨우 고작 뭐 2도, 3도 떨어져서 30 이상도 하는데도 그 한 달 동안 더위 맷집에 이제 좀 길이 들었는지 조금 시원해졌는데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지나가잖아요. 저는 이 과정들이 제가 연단되고 과정 중에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생각하며 이 또한 고생이 아니라 나의 성공의 길로 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자료 준비했고요. 수원님이 저한테 이 자료를 이 제목을 주시면서 아마도 저는 영업이란 세상 영업판에 20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시스템에 조인되어 있었던 부분에서 아마 저한테 강의를 맡기셨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다 알고 있으시지만 다시 한번 리뷰하는 뭐 내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이샷 내가 해보리라 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주제는 시크릿 에이전트 릴리기예요. 두 제목이 명단으로 시작해서 명단으로 끝난다. 제가 20년 동안 영업 세상에 있으면서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가감이라는 걸 했어요. 첫 주 시작해서 수요일은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수요일은 수요 마감 있어요. 가족의 날이라 일찍 마감하고 집에 가요. 금요일은 주마감 있어요. 그 다음에 10일, 15일은 중간 마감 있어요. 그 다음쯤 되면 25일쯤 되면 수분 마감 있어요. 팀 마감 있어요. 30일 보험회사마다 좀 다른데 30일 1일이면 마감이 끝나요. 그래서 다시 1일이 되면 다시 세팅이 돼요. 난 어디 가서 또 팔까? 어떻게 시작하지? 그런 걸 계속 고민했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1일날 고민한 게 아니라 수급 마감이 하는 25일부터 그 다음 달 누굴 만나지? 누굴 만나서 팔지? 누굴 만나서 내 마감을 해보지? 라고 저는 미리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는 명단이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영업을 시작하는 첫 해부터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명단 작업이었어요. 이 명단 작업은 곧 리크루팅이고요. 제가 20년 동안 영업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계기?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명단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명단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걸 볼게요. 우리가 하는 방법을 몰라서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죠? 어제 이미자 사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는데 안 할 뿐이에요. 하기 싫어서 힘들어서 습관이 안 돼서 안 할 뿐인데 이게 하루하루가 쌓이고 저처럼 20년이 되면 명단을 작성하고 마감을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고요. 사실 마감을 안 해서 좋기도 하지만 마감을 안 하니까요 좀 뭐라고 되죠? 좀 허망하다? 이거 내가 뭘 하고 있나? 라는 생각? 왜냐면 20년 동안 그 마감이라는 걸 테이크를 해보다가 시크릿은 월요일도 화요일도 금요일도 30일도 특별하게 바쁘거나 종종거리거나 뭔가에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전 처음에 조금 너무 좋기도 했지만 이거 뭐지? 좀 너무 내가 낙태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방법적인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안 한 거를 다시 한번 내가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명단을 제일 먼저 작성하려면 시크릿 소비자는 안 돼요.
시크릿 사업자로 사인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인업을 했다면 당장 바로 그날 밤. 왜냐면 뚜껑이 날라갔든 아니면 어디서 괜찮애라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을 했다면 그날 밤에 가면 빌딩이 지어져요. 기와집이 지었다 풀었다 할 그때 명단을 작성하셔야지 기쁜 마음으로 막 쓰여져요. 아무 가감 없이 막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인업을 하셨다면 내가 이 시크릿을 하려고 결심하고 결단을 하셨다면 제일 먼저 곧바로 해야 되는 것들이 명단 작성. 왜냐면 우리 성공하고 싶잖아요. 성공하려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근데 그 성공하는 8단계에 세 번째 저기 명단 작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꿈과 목표를 설정해야죠. 우리가 갈 곳이 저기 어느 지점에 있다면 그 지점을 가기에는 목표가 뚜렷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결단해야죠. 내가 뭐를 해야 되고 뭐를 안 해야 될지 결심만 하는 게 아니라 결단을 해야 그 결심으로 그 결단으로 내가 행동이 빨라지죠. 그 다음에 신속하게 명단 작성하셔야 되고요. 저 명단을 가지고 초청하시고 초대하셔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여주시고 여기 와서 사업설명 듣게 해주시고 사업설명을 했다면 빠르게 후속 조치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뛸 수 있도록 다시 명단 작성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없이 상담하고요. 이런 일들로 계속 복제 나와 같은 우리 시스템 우리 스폰엔저와 함께 저 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의 8단계, 3단계 있는 것처럼 꼭 해야 되는 게 명단 작성인 거예요. 그럼 이제 명단 작성을 해볼게요. 명단 노트에 적어보는 게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사인은 48시간 안에 즉각적으로 해라. 먼저 사랑하고 좋아하고 여행하고 싶고 나랑 평생 같이 하고 싶고 저는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내 라인에 있어줘. 내가 정말 재미있게 너의 평생, 나의 평생이 내가 정말 재미있게 해줄 건데 내 라인에 있어줘. 내 라인에 있어줘. 내가 너 도와줄게. 나 도와줘. 라고 했던 초기 고수정 사장이 또 있고요. 그 말이 너무 좋았대. 언니 라인에 있어주면 안 돼? 나 좀 도와줘.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럼 지인들, 가족들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진짜 머리를 끌고 와서라도 무조건 제일 먼저 선전에 앉혀놔야 되는 게 가족과 지인,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학교 친구들 있잖아요.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 나오셨던 대학원까지 친구, 학교 친구로 정해놓는 거예요. 적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친구. 학교, 초, 중, 고를 같이 한 학교 친구보다 또 사회 나왔을 때 끈끈한 친구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사회 친구 적어보시고요. 동네 친구. 동네 친구는 곧 저한테는 동네 아줌마예요.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이 아줌마들의 아줌마 파워. 우리나라에 제3의 성이 있대요. 여자, 남자, 아줌마. 이 아줌마의 파워를 절대 저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줌마, 나와 같이 했던 아줌마. 유모차를 끌고 유치원에 갔고 초등학교 입학시켰을 때 나랑 같이 했던 이 아줌마들의 힘이 굉장히 모든 영어, 제가 두 가지 영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다 키맨들이었어요. 아줌마들의. 그 다음에 저처럼 영업한 사람들은 그나마 기본이 되어 있다.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열망도 있고요. 시스템 안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본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제가 20년 동안 저한테 수 없는 네트워크 경력자들, 뭐, 다양한 사장님들 저한테 와서 썼거든요. 이분들을 제가 적어보니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들한테 뭘 사줬거든요. 이분들 꼭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적는데 혼자 적기도 하지만 꼭 스폰엔저와 함께 적어요. 왜냐면 제 혼자 적으니까요 다 빼요. 왜냐면 내 실력 이것밖에 안 되니까 얘는 잘 살아서 안 되고요. 얘는 똑똑해서 안 되고요. 얘는 뭐해서 안 되고 얘는 뭐해서 안 되고 내가 막 빼요. 그래서 적을 때 좀 만만한 저 위에 것들을 적더라고요. 근데 스폰이니까 적고 스폰이니까 얘기하면서 하면요 스폰이 딱 하시죠. 어? 몇 살이야? 경험 있어? 성격 어때? 어때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 만나자. 딱 찍으시죠. 우리는 내가 사업자 말도 안 됐으면서 사업자를 찾으신 오류를 범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내는 사업자 없겠어? 없더라고요. 근데 나와 같이 조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나에게 도움 주는 조언자, 조력자를 찾으려고 하면 의외로 많이 찾아줘. 그래서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잘 산 사람 그런 사람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스폰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소개법을 통해서 너는 안 해도 되는데 너같이 똑똑한 사람, 너처럼 사람 다 아는 사람, 인법 있는 사람 나한테 소개해줘. 너는 하지마. 나한테 소개해줘. 내가 너한테 욕먹지 않게 내가 잘하게 소개해. 소개법. 찾다 보면 키맨들 꼭 있어요. 오지랖도 있고요. 거기 보면 에이스가 있어요. 제가 20년 해보니까요. 그 키맨과 단골이요. 20년에 제 영업에 매출을 다 책임지더라고요. 보통 어디든 옷집이든 식당이든요. 이 단골 손님 없으면 안 돼요. 이 단골이 매출 다 해주잖아. 그런 것처럼 저한테 키맨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키맨이 꼭 있을 거예요. 그 키맨이 에이스가 될 거고 그 거의 그 에이스들은 오지랖 거예요. 예를 들면 저한테 사요. 맛있다고 소문내고 맛있으면 누군가 데리고 가고 내가 미리 사다주고 내 돈 들여줘서 갔다 오고 이런 오지랖바도 꼭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원이랑 상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났으면 다 꺼져 하지 마시고 다만 오세요. 우리 스포님들 얘기하셨어요. 그들의 상황은요 언젠가 변한대요. 지금은 내 맘이 안 들고 믿고 짜증나서 꺼지라고 했지만 다 꺼져서 보내면 누구랑 사업해요. 특히 정말 에이스들은 금방 사인업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꺼지라고 하지 말고 꺼졌다고 말을 여기까지 나왔지만 꼭 참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바뀔 때까지 저는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써. 제발 써. 그냥 좀 써보세요. 머릿속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발 쓰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신세를 졌던 사람, 나 돈 잘 걷던 사람, 내가 내 친구가 나한테 돈을 잘 걷던 친구든 그냥 써보면 줄줄이 줄줄이 사탕 열리듯이 막 쓰게 돼. 근데 머리로만 생각하면 이게 절대 없다니까요. 200만원 살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냥 쓰면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냥 한번 써보시고요. 또 무조건 써보세요. 이름으로 써보세요. 그럼 또 쓰여지고요. 최대한 많이 써야 제가 갑질할 수 있어요. 내가 명당이 많은데 너 하나 오면 빵꾸 냈다 그래서 내가 화날 게 뭐예요. 난 갈 데가 수두룩 빽빽인데 너 아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명당 많이 쓰셔야 돼. 많이 갖고 있었어야 돼. 그래? 넌 좀 기다려. 내가 너 후에 소식적이 넣어버릴 거야. 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갑처럼 재미있게 하려면 명단을 최대한 많이 쓰셔야 돼요. 누구나 진짜 소나 개나 다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썼다면 이걸 주기적으로 제가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업데이트 하세요. 얘는 좀 이따 가야 될지 얘는 또 바로바로 가야 될지 스폰이 모시고 가야 될지 초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업데이트 하시다 보면 또 소개를 받아요. 제가 20년도 영업하면서 또 쉽게 했던 건요, 소개받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해갈 테니까 너 같은 애 한 명만 소개해. 나 믿지? 소개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단을 하려고 해서 팁을 드리면 그냥 그림만 봐도 아시겠죠? 탱골 상당이에요. 보험 영업을 하시거나 평판 영업을 하셨거나 진짜 세일즈만 하셨던 분은 탱골 상당이 뭔지 아실 거예요. 매일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요. 전화기를 돌려요. 10명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 10명과 통화하다 보면요 3명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전화하셔야 돼요. 전화하셔서 사회소고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주세요. 전화를 받아도 걱정, 안 받아도 걱정 아닌가요? 처음에는 받으면 무슨 말로 다 할까? 그냥 먼저 다단계 한다고 얘기할까? 사회소금 얘기할까? 타야 되는 얘기할까? 전화를 안 받으면 이것들이 나를 일심판에 벌써 소문이 났나? 그냥 전화하시는 거. 전화하셔서 그냥 신변잡아 얘기하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하고 지내는지 아니면 그냥 들어주세요. 시댁 얘기를 하면 같이 욕해주고요. 남편 얘기하면 아주 장전을 씹어주고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 그래? 그럼 만날까? 지금? 가서 할게. 잠깐 보자. 너 힘들겠구나. 잠깐만 보자. 내가 재미있게 해줄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3명 만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제가 제 파트너나 제 고객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였냐면요. 언니는 놀면서 돈 버는 것 같아. 놀면서 돈 버는 거 맞아요. 왜냐면 재미있는 일을, 재미있는 사람과 커피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인이 저절로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언니 나 몰라. 그냥 언니가 알아서 사인해. 언니 보험처럼, 언니가 이렇게 하면 언니 거 보험처럼 이거면 된다는 거잖아. 그냥 언니가 사인해. 나 몰라. 언니 믿고 할게. 그냥 사인 받는 거예요. 나는 뭐 했냐면 그냥 들어줬다니까요. 밥 샀다니까요. 같이 욕해줬을 뿐인데 그들은 나한테 사인을 하더라고요. 리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탱콜 상당히 어려우시면요. 제가 쓰는 방법이 5방은 어렵지 않아요. 5방. 꼭 5명을 방문하라가 아니라요. 그냥 5명과 전화든 카톡이든 인스타든 대면이 그냥 만나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내 사업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한테 전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이잖아요. 저는 20년 동안 전화하고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전화 통화에서 울려 퍼지는 그 사람의 목소리만도 걔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오늘 사인을 하겠네? 두세 번 말하게 되네라는 게 그냥 저 느껴져요. 제가 1년 5가게 알바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저 들어오잖아요. 쟤는 얼마 정도 사겠네? 쟤는 보고만 가겠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입을 여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누군가 알릴 때 꼭 생소문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연습. 근데 그게 만나든 전화기든 카톡이든 그냥 내가 누군가 오늘 얘기를 했다면 그건 그냥 일방속하는 거예요. 꼭 대면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그게 쌓이면 오늘 3명 그냥 대면으로 만나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다음에 요즘 많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SNS. 저는 10년 넘게 블로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스타 한 지는 한 2년. 블로그는 글을 많이 써야 되고 사진이 어느 정도 올려 있어야 조회수도 올라가고 제가 타게 되거든요. 근데 인스타는 한 장에서 10장 정도? 길게 쓰지 않아도 돼요. 그다음에 카스? 요즘 카스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카톡. 제가 저희 파트너한테 얘기하는 게 카톡 한 번 만나라고 그냥 무조건 올려. 보든지 말든지. 안 보면 어때? 나는 했잖아. 안 보는 거 그 사람의 선택이야. 그냥 해봐. 제가 만나라고 그냥 일단 해. 아님 말고 그냥 가. 아님 말고. 나의 맷집이라도 키워줬든지 그 사람이 내가 갔는데 시크릿이 아닌지 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 내가 굳이 십자 꺼내지 않아도 내가 가는 시크릿이라는 거야. 뭔가를 사줘야 될 것 같고 220 사야 될 것 같고 해외로라도 가입해야 될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해보는 거야. 일단 아니 어때? 돈 드는 거 아니잖아. 한번 해보는 거야. 카스, 카톡, SNS, 뭐 트위터 많잖아요. 그 다음에 더 정말 중요한 거 내 단톡방. 정말 중요해요. 우리 전체 단톡방 중요하고요. 의정부 단톡방 중요하고요. 내 산하 단톡방 활동 정말 중요해요. 저희는 사무실이 없잖아요. 사무실이라고 하는 건 마이 옥스 하나잖아요. 저는 제가 보험회사에 출근하면 제 자리가 있어요. 제 자리에 컴퓨터가 3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시크릿은 컴퓨터도 없고요. 자리도 없고요.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고요. 체크하지도 않아요. 진짜 더 중요한 거 마감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단톡방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제가 소속감이 없어요. 기본 SNS 활동은 나를 알리는 거예요. 나를. 나 잘하고 있어. 너네 봐. 나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재밌게 하고 있잖아. 너 안 해도 나 이렇게 잘 버티고 있어. 자랑질고 있지만 내 우리 시크릿 단톡방은 회사의 소속감. 그리고 내가 올리는 이모티콘 하나가 다른 사람한테 웃음도 줄 수 있고 힌트도 줄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해. 그리고 누군가 보고 있어요. 잠자고는 누군가를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오빠 때문에 사인했잖아요. 오빠 때문에 사인하고 조금 있다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랬는데 단톡방에서 계속 뭐가 올라와요. 나가고 싶어요. 근데 못 나가요. 왜냐면 우리 오빠 때문에. 그리고 제가 나가잖아요. 우리 언니가 분명히 나갈 거예요.
차진석, 찬이네, 찬이라는 이름도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가면 우리 오빠가 쪽팔릴까봐 못 나간 거예요. 근데 갔어요. 뭐 미친 것 같아요. 2시, 1시 막 올려요, 뭔가를. 근데 이렇게 올린다는 거,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부러웠어요. 나는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잘하고 있는 애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도 저럴 때 있었는데 나도 하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 위에 전사 스폰서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꼭 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모티콘을 보내고 이런 모습들을 분명히 정의사 사장님이 보시고 나중에 제가 다이아몬드 했을 때 너였구나 어쩐지 너 될 줄 알았어 이런 칭찬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SNS 활동하시고요. 뭐든지 해보는 거예요. 입도 그냥 열어보시면 되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하는 건 자신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 끝났어요. 저희 좌우명이에요. 2억 할 거면 잘하는데 저 1등 하고 싶어요. 1등 했고요. 어차피 할 내일이에요. 내일. 내가 어차피 시크릿 하기로 마음먹었잖아요. 그랬으면 재미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있고요. 그들이 보지 않아도 내가 신명나고 재미있어야 일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요. 재미지게 했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노는 듯 고객과 만나고 놀았기 때문에 보험 11년 했고요. 또 애들 유학에서 판매하는 회사에 9년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오래 해야 될 거잖아요. 우리 오래 볼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신나게 오래 했으면 좋겠고요. 그 오래 하는 길에 제가 에너자이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힘주고 그런 이쁜 찬이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